네, 2015 궤적 영어 시사 한 5과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니까 How to win over some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win over는 뭔가를 따내다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Have you ever known someone? 당신은 누군가를 안 적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나 who 쓰셔도 되고, whom 쓰셔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겠죠? get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잘 어울리다란 뜻인데, 당신이 잘 어울리지 못했던 누군가를 안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재 완료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Maybe it was someone you had difficulty working with.' Have difficulty ing가 또 수거 표현이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이때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와 같은 단어나 아니면 a hard time.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So have trouble, difficulty, a hard time. difficulty 앞에 어가 붙어도 괜찮아요.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같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누군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에서 언급했던 잘 어울리지 못했던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고, 그게 누구였냐면 네가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So with 뒤가 또 비어 있죠? So someone 다음에 똑같이 whom이나 that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who 써도 되겠죠? It could have been someone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때 could have PP 구문을 쓰죠. It could have been someone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ould 쓰셔도 되고, 뭐 would have been도 가능하고요. must have been은 약간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must나 should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 should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로 바뀌죠, 의미가. 특히 should 안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 someone you are always arguing with. 당신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whom이나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요. 언제나 논쟁을 하는 누군가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This kind of situation, 이런 종류의 상황은요. 지금 음영 처리되어 있죠. 이런 종류의 상황은 leave somebody 형용사 또는 분사의 형태로 씁니다.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 또는 만들다라고 하죠.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서술형도 대비해 주시고. So wondering 대신에 wondered 되면 안 되는 게 일단 포인트겠죠? 분사는 이제 태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 채로 당신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도대체? 라고 궁금하게 하는 채로 당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leave somebody 분사 또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또는 somebody가 분사하도록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o leave가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 다른 종류의 사역 동사 have나 make로 바뀌게 된다면 wondering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겠죠? wonder의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좀곧 기억해 두시고요.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should you ignore them? 당신은 그들을 무시해야 됩니까? 또는 should you 또 생략되어 있죠? 요 앞에. 당신은 should you be extra nice? 오버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까? to them, 그들에게. or stand up to them. stand up 하면 일어서는 거죠? 그들에게 맞서다. 일어서서 맞서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them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지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Someone that you do not get along with. Someone you have difficulty working with. 또는 someone you always argue with.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 가지 대문 다 같은 사람들이고요. If you have ever been confused about, be confused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Be confused about. 당신이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 해본 적이 있다면, if절은 조건절이죠. 전에 그래 본 적이 있다면, you'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There are other people who feel the same way about relationships.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You're not alone 대신에 you're not the only one 이런 표현도 많이 쓸수 있죠. You're not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Luckily for us, 우리에게 운 좋게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격이 거만해요. American politician and inventor, 미국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대머리 아저씨 아시죠? Came up with 무엇무엇을 떠올리다. 아이디어 등을 떠올리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Came up with an answer. 200년 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뭐에 대한 뭐뭐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over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네요. 2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떠올려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was a very smart man.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Not just 대신에 이제 only도 쓰일 수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꿔 쓸수 있습니다. Not just in politics, 정치와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지금 형태가 같죠? In politics and in his abilities.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같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To deal with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So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요 표현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Deal with 동의어로 자 일단 쓰고 볼까? Handle 이란 단어 있고요. 또 Take care of. manage, 관리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유동조로 바꿔 쓸수 있고 cope with도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 쓸수 있는데 얘는 맞서다, 어려움 등에 맞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바꿔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address까지. address가 참 많이 나오죠? 다루다, 처리하다. tackle,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한 번은요. When Franklin was serv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주의 사람들을 위한 대표로서, as는 뭐뭐로서네 자격을 나타냅니다. 뭐뭐로서 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 왼절이 이제 부사절이겠죠? 뭐뭐 할 때, a powerful opponent, 강력한 경쟁자가 적수란 뜻이죠. opponent는 made a long speech 긴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이냐면 which was criticizing him.
생략되어 있고요. Which criticized him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him의 지칭 추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쵸. 벤자민 프랭클린이겠죠. This speech was so powerful. 자, 이 문장의 중요한 이유는 so that 구문 때문이에요. 너무도 뭐뭐해서 뭐뭐했다. 너무도 강력해서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프랭클린의 정치적 경력을 위협을 주었다.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쵸. long speech criticized him. 그를 비난했던 긴 연설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장의 중요한 이유는 짧고 so that 구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을 enough to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죠. 바꿔보도록 합시다. 바꾸면 this speech was까지는 쓰시고요. so that 구문이 능동일 때는 enough to를 쓰죠. powerful enough를 뒤에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to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Franklin decided to try to change. try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try to change냐, changing이냐. 이런 게또 가끔 나오기도 하죠. change his enemy's opinion of him. 자신에 대한 이때 힘이 가리키는 것도 똑같이 그쵸.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을 가리킵니다. 자기에 대한 상대의 그 적수의 여기 나온 그 opponent란 단어하고 여기 나온 enemy하고 사실상 같은 의미죠. 이렇게 두 개. 자신에 대한 의견을, 견해를,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걸 좀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대요.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he sent a letter, 그는 편지를 한통 보냈습니다. The man, 그 남자에게, 그 남자는 누굽니까? A powerful opponent겠죠? 강력한 경쟁자에게 asking for a favor. Ask for는 무엇무엇을 요청하다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sent는 사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삼형식으로 쓰였네요. 이 문장에서는 사형식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를 사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직목 the man이 앞으로 나오고 간목이 먼저 나오고 a letter 직목이 뒤로 빠지면 되겠죠. the man a letter. 원래 문장처럼 삼형식으로 쓰는 것보다 왜 사형식이 괜찮냐면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게 되면 뒤에 asking for a favor가 원문에선 분사구문인데 이게 분사구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letter를 바로 수식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이 훨씬 더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He sent the man a letter asking for a favor.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꾸라고 to를 빼고 그리고 요청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asking을 썼죠. asked가 아니라. 여기서는 분사구문입니다.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고 he asked a man to lend him. 이때 lend는 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lend를 borrow로 바꿔놓고 물어보기도 하거든. borrow는 안 되겠죠. borrow는 빌리다고 여기서는 빌려주다라는 뜻을 갖는 lend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지금 he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남자가 나오고 있죠. 지칭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part 2에서는. 지칭 추론이랑 제기대명사. 여기 지금 he가 굉장히 많이 남자가 둘이 나오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하나 나왔죠? 그리고 his enemies 누구냐? he는 누구냐? the man 누구냐? 이때 he는 누구냐? the man은 누구냐? 이때 him은 누구냐? 그리고 he는 누구냐? the man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편지가 오고 가고 상황이 전개되는 그 남자와 그가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borrow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남자에게 그는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남자에게 요청했어요. 그에게 매우 희귀한 귀중한 책을 좀 빌려주라고. 그에게 빌려주라고. 기 때문에 lend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힘은 주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지칭 대상이 같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지칭 대상이 같으면 동사의 목적으로 제규대명사를 쓸수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제규대명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himself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힘이라고 써 있잖아, 지금. 자, 이유는 우리가 제규대명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주절의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문장 안에서 같을 때 제규대명사를 쓴다라 그랬는데 여기 잘 드셔야 됩니다.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이걸 잘 설명을 못 해주세요. 지금 ask가 쓰인 이 문장에서는 몇 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에서의 핵심이 뭐죠? 5형식 문장이고 5형식의 핵심을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목적어와 목적보어. 목적보어가 to lend him이잖아.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모든 5형식에서 똑같아요.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주술 관계이기 때문에 the man이 사실상 뒷부분에서 봤을 때는 the man이 이 문장의 그러니까 lend라는 동작의 주체인 거야. 다시 lend라는 동작의 주체는 the man인 거죠. 그 political opponent, 정치적 숙적, 그 상대방. 그 사람인 거예요. 힘은 누구야? 벤자민 프랭클린이잖아.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봤을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imself을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나중에 영문과를 진학하실 분들은 영어학에서 이제 심화 영문법 같은 데서 배우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영문과 진학하실 분들이 5형식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5형식의 핵심은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 관계인데 따라서 lend라는 동작의 주체가 the man이고 the man과 him은 지칭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기대명사는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매우 귀중하고 진귀하고 귀중한 책을 빌려주라고 그 상대방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나 보죠? variable 대신에 두 가지 동의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invaluable도 동의어예요.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란 뜻을 갖고 있고 priceless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valuable이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동의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책이냐면 원 동격이죠? one that he knew. 그가 알고 있었던 그는 누구야? 그쵸,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The man had 그 남자가, 그러니까 정치적 숙적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had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고,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In his personal library, 자신의 도서관에요. The man, Franklin의 적이었던 그 남자는 즉각적으로 그에게 그 책을 보냈고, Franklin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이 가리키는 건 이제 the book이겠죠? 책을 감사 노트와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part 3입니다. The next time Franklin met his enemy. 자, 이때 the next time은 사실상 접속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는 뭐
at과 같은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at을 쓰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The next time 그냥 관용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time 다음에도 when이 생략되어 있는데 when 사실 잘안 써요. 그래서 그냥 the next time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다음번에 뭐뭐 했을 때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그의 적을 만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man was much nicer to him. Much nicer. 이때의 much는 비교급 강조네요. 그죠? 비교급 강조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대신에 쓸수 있을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단어를 쓸수 있죠? 그에게 훨씬 더 친절했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문장. They eventually became friends. 그들은 결과적으로 친구가 되었고, remained so. 그렇게 남아 있었다. 친구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나머지 일생 동안. In his biography, 그의 자서전에서는요, Franklin은 설명했습니다.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Franklin 이렇게 썼대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자, 좀 나눠볼까요? 사실 이런 he that, he who 이런 구문은 that 대신에 who도 쓸수 있죠. 많이 쓰이는 구문은 아니고 성경이나 어떤 고어 같은 데 보면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면 좀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당신에게 친절함을 한번 베풀었던 당신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주었던 사용식 동사로 쓰이고 있죠. 당신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To do you another. 당신에게 또 다른 친절함, 어떤 제3의 친절함이기 때문에 another겠죠. the other가 아니라 another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직 우리가 그것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친절함이기 때문에 디아더가 안 된다. By asking a small favor of his enemy, ask a favor of 누구누구. 누구누구에게 친절함을 요청하다네요. 이 부분도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청함으로써 by ing죠. 자신의 적에게 small favor를 요청함으로써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By asking his enemy a small favor. 바꿀 수 있습니다. Franklin gave the man, Franklin은 그 남자에게, 여기 전치사 중요하고, 지금 삼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사형식의 ask를. Franklin은 그 남자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형식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할 기회냐면 to do him a kindness. 그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내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말좀 웃기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This turned his enemy into a friend.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어 놓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전치사는 into입니다. 그의 적을 친구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날 이 현상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써 전치사 as를 썼죠? 뭐로써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as를 썼고 이 자리에 for가 나오면 안 되겠죠. as냐 for냐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써 알려져 있는 거니까 as입니다. It is commonly thought that 이때 is money 데디아가 보이니까 데디아가 지금 완전하죠 읽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데디아가 진주어고 is이 가주어란 이야기죠. 흔히 생각되어집니다. 데디아라고요. 데디아가 진주어절. 진주어절 안에 또 if절이 있는 거예요. If you want people
who do not like you to like you.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니? If you want people, who 자리 people 수식하고 있고, who가 대수로 바뀔 수 있죠, 당연히. 중요하진 않지만.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if 절은 또 조건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will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까지가 이제 대절 안에서의 if 절이었고요. You should do favors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However, 연결어 외워두시고 아이디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If you want to try to create a connection, 당신이 만약에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try to 부정사기 때문에 treating 안 되죠. Someone who does not like you.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So, 대수로 바뀔 수 있고 이때 후가 asking that person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요청하다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effective, 효과적인이란 뜻이고요. efficient란 단어로 바뀌면 안 됩니다. efficient는 효율적인이란 뜻이야. 의미가 다르죠? 시간이나 돈을 절약했다는 이야기고요. 효과적이란 얘기는 어떤 게 먹혔다는 이야기예요.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To test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a psychologist performed an experiment.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수행했대요. Performed, carried out. 내신에는 이런 동의어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주는 표현들은 수능에라도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행하다, 실행하다. Conducted. An experiment and came to the same conclusion.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문 전체를 보면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주겠지만 ask, 목적어, to 부정사. R은 루트입니다. 동사원형. 목적어가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말을 영작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거라는 서술형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대략 80명의 학생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뭐 하라고 초청되었냐면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 참가하라고 요청되었고 and they were told. 그들은 말을 함을 당했단 이야기니까 들었단 이야기죠. They would be given some money. They were told 대신에 they heard. were told를 heard로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네. They would be given. 주는 것이 아니라 줌을 당하다란 뜻이니까 be given이죠. 줌을 당하는 게 뭐예요? 받는 거겠죠. receive로 바꿀 수 있고요. 돈을 좀 받을 것이라고. After a series of tests, a series of는 1년의, 그러니까 몇 차례의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A researcher was hired. 자, 지금 실험이 좀 복잡하니까 잘 집중해야 돼. 연구자가 고용되었고 학생들을 그를 싫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이 연구자가 고용돼서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학생들 앞에서 한 거예요. make 사역동사 목적어 students가 목적어, dislike, 목적보로 동사원형 나왔죠? dislike, 뭐, detests. 어려워서 안 나오겠다. 학생들이 그를 싫어하도록,
이때 그가 누구입니까? 지칭추로 나올 수 있는데 a researcher입니다. 방금 고용된 researcher. 각 학생들을 싫어하도록 만들었다. By being rude to them. 그들에게 them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쵸.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써. The students took the tests. 학생들은 이 실험을 이 실험에 참여를 했고 and were all awarded the promised money. 그들은 모두 상등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 형태. They were all P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약속된 돈이죠? 약속한 돈이 아니라 약속된 돈이니까 PP. ING 안 되고요. 돈을 받았답니다. 실제로. They were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then divided into three groups. 수동태 또 나왔죠? Part 4는 수동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세 그룹의 위치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룹 1, 첫 번째 집단 이랬고 그룹 2, 두 번째 집단은 이랬다. 그룹 3, 세 번째 집단은 이랬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룹 2의 네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집단은요 was asked by the researcher ask 목적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나왔죠 아까 part 4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나간 수동태입니다 첫 번째 집단은 요청받았다 연구자에 의해서 뭐 하라고 return some of the prize money 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좀 돌려내라고 다시 좀 뱉어내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가 그 연구자가 데디아라고 설명하였다. He had used his own money. 그 연구자가 자신의 돈을 썼대. For the tests, 실험을 위해서 썼고, study was in danger, be in danger of ing. 뭐뭐할 위험에 처해 있다. In danger of ing. 뭐뭐할 위험에 처해 있다. running out of hand, funds. 자금이 run out of은 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자금이 다 떨어질 위험에 다 떨어지다. 자금이 다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돈을 뺏긴 했는데 조금 불쌍한 척 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집단은 어땠습니까? was asked by a secretary. 비서가 들어왔대요. to return some of the money to the institution. 이 협회에 돈을 좀 다시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the budget was running low. 이 단체가 예산이 running low. 낮은 상태로 달리다란 뜻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the fuel is running low 하면 기름이 부족하다. the budget is running low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so run low란 표현은 무엇무엇 등이 부족하다란 뜻입니다. 그 run out of랑 유사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룹도 조금 약간 불쌍하게 돈을 뺏겼네요.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 그룹 3 was not asked to return any money. 세 번째 집단은 돈 주고 돈을 뺏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all three groups were asked 이세 집단 그룹 1, 그룹 2, 그룹 3는 요청받았습니다. to rate 뭐 하라고? 평가하라고. rate 평가하다죠? How much they like the researcher.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 연구자를 좋아했는지. 어떤 연구자였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까불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연구자였는데 나중에는 돈을 뺏기까지 했죠. 그래서 싫어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니죠. 내가 실험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자금 부족하게 되어서 돈을 좀 주셔야 될것 같다. 나중에 약간 부탁하는 식으로.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네요. 이 문장도 서술형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이거든요, 얘들아.
문장 있죠? 외워놔야 돼. 간접 의문문도 포함되어 있고 오형식 문장도 포함되어 있고 ask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입니다. The people in group 1에 있는 사람들은 who had done the research a personal favor, 개인적인 호의를 연구자에게 베풀었던 실험 결과가 나온 시점보다 이전에 베푼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죠. 실험 결과가 나온 것보다 이전에 베푼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주의하시고. By returning some of the money, group people이 주어고요. rated가 동사기 때문에 요 주수관계 잘 따지고 봐야 돼.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긴 문장,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문장의 형태를 좋아해요. 너희들이 읽다가 맥이 끊겼을까봐 잘못 따라올 거를, 못 따라올 거를 예상해서 rated를 rating으로 막 바꿔놔. 이런 문제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 쌤들이. 또는 rate도 안 되죠. to rate도 안 되죠. 다안 되는 거야. 본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더안 보인다.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무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너희들 여기까지가 주어고 후부터 머니까지가 people 수식하는 거고 동사가 rate라는 걸잘 알고 있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라는 걸 묻기 위해서 본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많이 내더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법.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올 거야 아마. Despite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요거 좋아하죠, 학교 쌤들이. 양보의 접속사. 동의어가 많아서 적어볼까요? 도우나, although나, even though나, even if는 안 되겠다, 그지? 앞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가정이니까 though, although, even though만 되고요. 이 자리에 the fact that 빠지면 안 됩니다. 형태 잘 기억해 두시고 네 가지만 되는 거야. despite the fact that까지 되거나 이 전체를 though로 바꿀 수 있거나 although로 바꾸거나 전체를 even though로 바꾸거나 아시겠죠?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they had 두번 쓰인 거잘 봐도 과거 완료야. 앞에 과거 완료잖아, 계속. 실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실험 결과가 나온 것도 과거인데 그 이전이니까, 그죠? 그들이 나쁜 인상, 그에 대한 연구자, 그죠? a researcher죠? 연구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s. 그들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자에 대해서. 그의 돈을 돌려준 이후에. 여기 따옴표가 있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실제로 연구자의 돈이 아니라 실험에서 가정한 돈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뭐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긴 했지만 그거 아니었다. 주로 반대 사실을 암시할 때 실제로 이거 아닌 거 알지 얘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따옴표를 씁니다. 그 문장에서만 한정적으로 그게 돈이라고 인정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다 중요합니다. How can it be that? 어떻게 that 이하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어떻게 that 이하일 수 있을까요? We feel more positively toward people.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feel은 보어로 형용사를 보통 취하는데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형용사 자리잖아? 근데 지금 부사가 나왔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자, 이제 딱 정리를 해줄게. positively 대신에 more positive 돼. 이거 됩니다. 왜냐면 밑에도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positively가 왜 되냐면 feel은 너 어떻게 느끼니? 라고 물어볼 때 how로 물어보잖아 보통. how do you feel? 이때 how는 방법을 묻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답은 부사로 대답해도 괜찮아. I feel happily.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기 때문에 how로 물어보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진 않지만 그게 허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feel 같은 경우는 positively 부사가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toward 전치사죠. 어디 어디를 향해서 대해서
For whom we do favors. 잘 봐. 우리가 호의를 그를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 우리가 호의를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 우리가 호의 베푼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 내가 도와줘 놓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It is because of 뭐뭐 때문이다. Because of 대신에 뭐 due to나 on account of 자리가 없으니까 owing to부터 씁시다. 또는 thanks to 어느 카운터 다 가능한 표현들이죠. Because of 대신에 그런데 because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of가 중요하다는 거죠. Because만 쓰게 되면 접속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전치사 자리예요. 뭐 때문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What psychologists refer to as. Refer to A as B는 A를 B로 부다라는 표현이거든. 심리학자들이 지금 2의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명사 위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Because of the thing which 바꿀 수 있죠. 뭐만 것이니까?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그죠? 심리학자들이 B라고 부르다잖아. B에 S 뒤에 있는 게 B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 때문이라는 거죠. We want our actions and thoughts.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to be want 목적어 to 부정사야. 아까 한번 나왔지. 뭐, if we want people who dislike us to like us. 뭐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서술형으로 When we do something that we do not like,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면 that something that 대신에 what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지? The balance is broken.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하면 균형이 깨지게 돼요. And we feel unhappy.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게 된답니다.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오죠?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것처럼 unhappily는 근데 조금 어색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unhappily는 안 쓴다 여기서는 if there is a conflict 만약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게 인지 부조화죠 we will change one or the other 하나 또는 다른 거잖아 이때 one은 뭘까요 사고 또는 행동이겠죠 그때 the other는 상대 것 다시 말해서 얘가 사고면 얘는 행동, 얘가 행동면 얘는 사고. 둘중 하나를 바꾼다는 이야기야. To relieve the conflict,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Relieve의 동의어 좀 적어볼까요? 해소하다. 여기서는 ease도 가능하고 갈등 등을 해소하다는 resolve만 있습니다. 또는 완화시키다라는 의미로 alleviate. 조금 어렵게 나오면 mitigate. mitigate은 고등학교 어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외워두시면 좋겠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one or the other죠. one or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입니다. 둘 중에 상대방일 것이니까. After lending Franklin the book, 이때 lending 대신에 borrowing 안 된다 그러지. 요거 lending borrow 안 되고
그리고 렌트도 안 됩니다. 빌려준 이후에 Franklin's enemy experienced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다. 왜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을까요? 제가 행동으로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연설을 통해서 저런 나쁜 놈이야 해놓고 이놈이 갑자기 뭔 도와달래. 도와주고 보니까 이상하다. 기분이 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He felt troubled. 그는 곤경에 처함을 느꼈다. 자기가 처함을 당한 거기 때문에 troubled, PP가 쓰였고요. 이 자리에 ing가 나오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접속사. 우리 아까는 because of 나왔었죠? 여기서는 because입니다. 아까 because of 있었니? 있었죠. 여기는 because, 저기는 because of. 잘 기억해도 달라, 지금. He was doing something nice for someone he disliked. 그가 싫어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싫어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곤경에 처음을 느낀 거야. 내가 왜 이랬지? 나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Cognitive dissonance. Feeling anxious and happy. 분사 구문이죠. 불안하고 불행함을 느꼈기 때문에 he had to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Had to 뭐 해야 했다? To resolve his feelings. 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relieve의 동요로 resolve 있었죠. 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Feeling anxious and happy는 분사구문이었는데, 분사구문인데, 원문의 형태로 바꾸라고 나올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문의 형태도 써놓읍시다. As he felt happy. 나머지는 똑같죠. He had to find a way to resolve his feelings. The easiest way for him to do that's 그게 뭐예요? 대시 가리키는 걸 우리말로 쓰시오. 그의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영어로 쓰시오. To find a way to resolve his feelings.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는 for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앞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거나 이런 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of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가 그것을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was to change 바꾸는 것이었다. To change 대신에 뭐 changing도 가능한데 잘안쓸것 같습니다. How he thought about Franklin. 그가 Franklin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How 대신에 the way 써도 괜찮아요. The way. He thought about Franklin. He justified 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죠. 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 그는 정당화했습니다. Doing the favor, 호의를 베푼 것을. By telling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얘도 지칭 추론이나 재기대명사 나올 수 있겠죠? himself 대신에 힘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야. 혼자 말했단 이야기야. 뭐라고 말함으로써? Franklin was not a bad person after all. After all은 결국이란 뜻이고요. Franklin은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결국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convinced himself. 자기 자신을 또 설득했답니다. 똑같죠? 자기 자신을 설득한 거니까 이 자리도 힘안 되겠죠. That 이하라고 설득했다. He actually liked Franklin. 나는 Franklin을 좋아해. 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justified와 convinced가 병렬이네요. 그죠? Is there someone, 이제 결론입니다. Someone with whom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whom이 중요한 포인트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 with를 뒤로 보내도 괜찮아요. Is there someone whom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이때 with를 보내게 되면 whom을 생략도 가능합니다. 대수로도 바꿀 수도 있죠. Is there someone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또는 Is there someone that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with를 보내면 그렇습니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죠.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해보아라. So try to ask는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ask for 요청해 보아라. 작은 도움을, 호의를 요청해 보아라. Such as lending you, 뭐와 같은 너에게 펜슬이나 펜슬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또는 lending과 여기서 watching은 병렬이죠. Watching your back while you go to the restroom. 너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너의 가방을 좀 봐달라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나서 보아라.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아라. 그들의 감정, 너를 향한 감정들이 change, 바뀔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보아라. 바뀌는지 아닌지를 보아라. 외도로 바꿀 수 있어요. The chances are they will. 자, 여기서의 the chances are는 수거 표현이죠. 더 chances are에서 더 생략, 구어체에서 생략 많이 하고요. chances are, 그 다음에 that을 써도 되는데 생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게 되면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will은 조동사인데 대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they will change 생략되어 있네.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쓰라 그러면 their feelings towards you 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their feelings towards you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들이니까 복수를 받았겠죠. 까지 정리해 두시고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문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한 20초 안에 정리해 볼게. 첫 번째가 ask somebody 누군가에게 a favor. 그쵸?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그리고 요 자리에 for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또는 do somebody a favor.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얘는 요청하는 거고 얘는 베풀다. 누구누구에게. 이 두 가지 표현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가 또 ask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였는데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것을 요청하다. 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법문에서는 목적어 주어로 나가서 주어 is asked. 우리 아까 그 실험에서 투부정사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게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주어가 투부정사할 것을 요청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동의어 표현들이나 관계사절하고 간접 의문문이 좀 많이 나와서 접속사나 관계사 있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이번 단원도 좀 깔끔하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쌤 영상 바로 밑에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쌤이 시간이 되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